공부만 조진영이라고 합니다. 시흥에 13년 전부터 살게 되었고요. 아이가 4살, 2살 때 이사를 와서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나면 한 번도 차가 없이 움직여야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육아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환영해 주듯이 금방 직장을 잡을 수 있어서 유치원 영어 강사가 되었고 시흥시의 많은 좋은 곳들을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게 예전의 모습인데요. 갯골 생태공원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도 있었고 연꽃 테마파크 이 대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다시 이사를 와서 보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차저차해서 남편의 직장 때문에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2년 정도 살게 되었는데 서울의 특별시민으로 사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흥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향도 아니었지만 시흥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넓은 호주골과 다시 돌아왔더니 많이 변하고 발전한 갯골 생태공원을 보면서 저희 가족은 멋진 추억을 또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9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 셋째까지 갖게 되었지요. 시민으로 산다는 건 제가 제 전공하고 또 자연인이었던 저의 엄마로서의 삶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내 전공이 영어인데 외국인하고 이렇게 말을 좀 해봐야 되는데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은 참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시흥시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팀에서 그런 활동을 했고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쉽게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흥 사람들의 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던 영상 중에 잠깐 이집트 친구와 나눴던 이야기를 아마드는 25살이고요. 병원 의사 선생님이시래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토요일 저녁을 어떻게 보내는지 되게 궁금해하고요. 한국의 가정을 이렇게 오게 돼서 되게 좋다고 집에서 만들어준 음식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Yeah. 꼭 젓가락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열심히 젓가락질도 하고 또 저도 사실 앞치마 입지 않았지만 앞치마도 입고 멋진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또 꼭 외국인 게스트들이 오면 갯골에 가거든요. 정말 다른 어떤 곳보다 갯골의 모습, 연꽃 테마파크, 시흥시의 이런 자원들이 뒤떨어지지 않다는 걸 늘 확인합니다. 서해 노을도 정말 시흥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태계 서비스라는 생각을 이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번의 기억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3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10번 이상의 게스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처음 이 친구가 모로코에서 온 레다 카스리라는 친구인데요. 정말 거인처럼 컸거든요. 저희 아이와 비교했을 때 거인과 난장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구글에서 모로코 왕하고 이 중에 어떤 분이 아버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훌륭한 자제분이라는 거를 좀 증명해 보여주었고요. 또 이분은 일본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부단장님으로 오셨는데 70번이나 한국을 왔다 갈 정도로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분이셨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유럽의 우리 친구는 공무원이었는데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온 인솔자로 저희 집에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팥빙수를 먹었는데 한국에서 팥빙수만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끔 했습니다. 또 이 친구들은 인도 게스트들인데요. 소식하고 채식만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컸는데 아침에 요가를 가르쳐 준다고 남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인도 그래서 많이 안 드셔서 인도 친구들은 인도 난도 사다가 한번 해줘 보기도 하고요. 또 이 친구는 처음에 왔던 레다 카스리 여자친구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진행하면 저희가 꼭 모로코에 가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친구들은 어떤가요? 일본에서 온 여대생 3명인데요. 저희 큰아이 체육복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같이 좀 많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작년에 개장했던 월곶 에코피아에서 일본에서 온 카오라는 친구가 9박 10일을 보내는 도중에 재미있는 기억을 가졌던 정말 저렴한 가격에 친구와 함께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분들은 카타르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단장님, 부단장님이십니다. 많은 곳을 갔지만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하고 좀 문화적인 갭을 좀 극복하지 못했었는데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빵 터졌습니다. 다시 와이프와 함께 오일머니 나라답게 와이프와 함께 쇼핑을 오고 싶다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렇게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과 만나고 사진 찍고 또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경험이 혹시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모든 게 시흥시의 정책, 지속적인 정책 덕분에 개인의 삶이 이뤄낸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팀에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힘들어서 이거는 못하겠어요 라고 했다면 이런 좋은 추억들을 만들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조금 있으면 제가 이렇게 헤어졌던 이분의 집에도 제가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의 기간을 거쳐서 작년 12월 8일 날짜로 저는 시흥시의 도시민박업 2호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제교류팀에서 받았던 그런 공식적인 그런 외국인들만 아니라 개인 여행자들까지도 이제 같이 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고 그런 관광들의 문화관광과와 관광들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외국인들과 함께 시흥시도 알려보고 싶다는 욕심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다이소를 한번 가더라도 전통 이런 관심을 갖게 되고 사실 햄버거를 먹거나 아이들과 외국에 나가는 거에도 관심 있는데 역으로 이렇게 우리 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아 이것도 외국인을 만나는 좋은 어떤 영향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회의를 거쳐서 저는 구글에서 윤민박이라고 치면 저희 집이 나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직 제 전화번호 정도만 나오는데요. 좀 더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개인 여행자로 왔던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 첫 번째 제 에어비앤비 게스트인데요. 한 가족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 8살 친구와 함께 상자 하나 가지고 셋째가 정말 1시간 이상을 재미있게 놀았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새로 개장한 선사 유적 공원에 가서 정말 한국의 역사가 유구하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자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 진심 어린 편지도 받게 되고요. 또 숙박뿐 아니라 에어비앤비 트립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세계에서 5개 나라만이 밀물과 썰물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오이도의 갯벌 체험하고 조개를 캐는 상품을 개발하고 이 캡던 조개로 음식을 만든 건 아니지만 월곶 공판장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체험해보는 이런 체험까지 하게 돼서 시흥이 페이스북에 리투아니아 또는 미국의 볼티모어, 라스베가스 이런 데에 막 이렇게 지인들한테 알려지니까 제 스스로 너무너무 뿌듯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요소 중에 70%가 운이라고 해요. 안 믿어지시죠? 20%는 개인의 몰입이라고 합니다. 10%는 태도. 정중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70%가 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북한 탈북민도 아닌 그런 어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큰 운을 타고났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70%의 운은 바로 행정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행운을 갖고 있는 게 80%가 거의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상호대체 서비스. 시간이 없는데 이 상호대체 서비스만큼 정서를 좀 풍부하게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독서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제교류팀 활동으로 아이에게 좋은 추억도 주었고 남편과 대학로에서 초청해온 소극장 연극 덕분에 멀리 가지 않고 데이트도 즐길 수 있었고 프리스타트 양성 과정을 통해서 아이에게 공부만 가르치지 않는 엄마의 깨어있는 어떤 심성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마을의 모든 어떤 정책의 모든 방향이 마을로 이어지는구나. 같이 지속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게끔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이해도 할 수 있었고요. 시흥 아카데미 저는 워킹맘이고 아이를 셋을 키우기 때문에 감히 가볼 만큼 시간이 되지 않는데 유튜브에 모든 자료를 올려주시기 때문에 운전하는 짬짬이 저녁에 아이 재우고 짬짬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플러스 친구 등등 많은 시정 활동을 홍보해 주시니 너무나 조금이라도 이런 방향이구나 이렇게 살면 참 행복하겠다 같이 하는 게 이렇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라도 시민토론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그런 모든 것들이 디테일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이 자리에 서기까지 도와주셨던 이재화 주무관님도 친절하게 전화 주시고 또 확인하시고 PPT 도와주시고 또 물도 챙겨주시고 이런 디테일의 힘이 모든 각 주민에게 이어질 때 그게 정말 어떤 힘이 아닌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구촌 친구들과 함께 삼시세끼 집에서 나누면서 시정에 열심히 참여도 하고 페이스북에 우리 시흥도 알리면서 열심히 꿈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